출발점이 11시야. 여기 도바이 화려하긴 하다. 체코 가는 길에 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프라성 자체가 기네스북에 등재됐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보신 것처럼 그때그때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성이라고 해서 길이 120, 넓이 60, 천장의 높이는 33m.
불뚝방 하나 사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저기 있네. 스타벅스 저기네. 저기 있잖아. 여기네. 여기 들어갈까? 커피 향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할 게, 그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그, 나 되게 열심히 찾아봤나 봐. 그치? 아, 여기서 찍었나 보다, 여기. 그래, 마지막 했어. 자, 다시 올라가 봐. 8시 30분? 40분 좀 안 됐을 때 조명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는 좀 낫죠. 6월 초 러시아 분위기의 사람은 이번에 나온 국가는 바로 태코의 역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고 막내 세계가 보는 불리는 명칭이 이 나라를 본국을 삼산하게 여기 줄 섰는데. 아하. 네. 먹어야지.
디테일스. 음악을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물론 이곳 프라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도 비틀즈 음악을 막말하게 북한 사람들 한국 드라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본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네 명의 멤버 중에서 언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평화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던 멤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었던 그 봄 내론의 팬이 그 봄 내론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여기 이 공원에 바로 방금 얘기를 드린 저 수도원의 수도권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수도원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기도를 드리는 말 그대로 땅 위에 불타바 강변이라고 할게요. 불타바 강물. 그 다음에 이 깜빠 섬을 어디 가면 불타바 우리 이거 타나? 보통 이거? 여기서 타는 거예요? 배도 타나? 배 탄다는 게 북한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서 타는 건가? 그거 저거 아닌가? 부다페스트? 우리 부다페스트 안 가나? 아, 가야 마지막 그 부다페스트 배 타지 않을까요? 거기서 가는 거예요? 응. 야. 아, 까르교. 알겠는데 까르교? 멋있다. 근데 이제 어버이날 느낌, 어린이날 느낌인가? 그 약간 가족 단위나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운영. 이게 아니지. 이거 이제 내년에 반가워. 그 왼손 잘해. 힘들어요? 그래요. 아우 이뻐. 야 오늘 날씨 완전 복받았네. 플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철대안으로 저희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부터 이제 도보로 식당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자 우측판에 하려고 있는 이 강의 이제 끝나면은 그 종소리 내일 아침 갈 거예요. 아침에 Thank you.
1분 올리면? 뭐야, 뭐야. 8번 올리나 봐요. 8번? 네. 아. 생하고 바뀌나 보다. 까를 사세. 저녁 8시인데도 이렇게 환하니 온. 가기 프라하요. 3시. 멋있다. 낭만이네, 낭만. 근데 아까 무슨 성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못 가. 한 10번은 간 거. 아, 여기도 있어. 여기 바닷가. 한번 더 오겠지. 한번 더 올게. 아, 한번 더 올게. 오, 반지. 저거는 손이 안 돼. 손이 안 돼, 너무 멀어.